윤장어 새우입니다. 새우 이제 난지 캠핑장 사이트 배정받고 짐 이동 중입니다. 오늘도 가득 찼어요. 오늘도 프리 캠핑존까지 거의 찼습니다. 짐 다 옮겼는데 맞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자리 콕을 여기에 이제 먼저 끼웁니다. 양쪽에 이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양쪽에 끼우고 이제 저쪽에서 반대 방향에서 자리 잡으면 이게 섭니다. 자, 이쪽이 헤드가 되는 겁니다. 머리. 오늘은 또 밤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이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까지 다 쳤고요. 이제 테라스도 치고 메시창을 감아 올렸어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 안에다가 지금부터 낮은 침대를 하고 코트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코트 텐트를 오늘 칠 거예요. 공간이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넓어졌죠. 한 개 반. 예, 이제 저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놓고요. 일단 신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침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텐트 대신에 야전 침대와 가점이 코트 텐트를 써봤습니다. 난지 캠핑장의 야경입니다. 지금 뭐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그래도 아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야영을 즐기고 계신 듯 합니다. 어우, 맛있겠다. 와, 이렇게 노랗게 익혔습니다. 고구마. 와, 다 적신한다. 새우입니다. 새우. 오늘 코트 텐트 쓰는데 아주 좋네요. 이 가점이고요.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했어요. 야간에는 여기 마무리에 전부 다 팩을 다 박았어요. 이 밤에 고양이나 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현명은 지금 제가 나오면서 열어놨는데 여기 다 박았어. 팩을 가지고. 자, 이제 짐 철수해서 갑니다. 사람들 뭐 다 떠나네요. 저 가다가 쓰레기 이제 맞아 버리고 가야 할 듯합니다. 날씨가 계속 흐렸어요.